이때 할 바른 하주마의 발걸음도 멈추게 만든 이것의 정체는? 아이들이 많네요. 바로 장소를 주름 잡는 돈 넘친 뒤시겠다. 찐빵. 특히 대형 소추로 쪄낸 단호박 술빵은 주전부리 중 단연 1등. 즉석에서 바로 만들어 쪄내는 술빵은 그 어떤 술빵보다 제대로 된 손맛을 느낄 수가 있다고. 젖대가 맛있죠. 그럼요. 술빵에 술이 들어가게 안 들어가게요. 너무너무 발효가 잘 돼가지고. 그쵸? 아이고 야무지게 드신다. 혼자 그렇게 먹으면 맛있어요? 그래요. 조금만. 자고로 술빵은 나눠 먹어야 제맛 큼지막한 빵 주고서 양보해 주는데 은데 너무 맛있어. 안 달고. 근데 이 집 주인장은 어떤 양반인가 궁금해지는데 도넛과 함께 수십 년을 지내온 장인인가? 에이? 아유 올해 최고 젊은 양반이네. 예, 사장님 되세요? 네. 야 여기는 반죽을 직접 하세요? 네, 여기서 직접 합니다. 이 집의 모든 빵은 그날 아침에 반죽하여 당일에 굽고 튀겨내는 그야말로 신선 그 자체 되시겠다. 근데 반죽 솜씨 뭐하니 한두 번 깨본 솜씨가 아니여. 그러니까 몇 년 됐습니까? 저 이 자리에서 한 지 한 14년 됐어요. 이 자리에서? 여기는 얼마 안 됐어요. 이 자리 들어온 지 2년밖에 안 됐고. 14년을 했다는 거 이거 몇 살이에요? 굉장히 젊은 보이는데. 34살이요. 그러면 20몇 살 때부터 했다는 거잖아. 네, 21살 때부터 처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죠. 완전 그러니까 도너츠의 달인이구만 보니까. 감으로 떼어내시네요 반죽을. 그럼 그랬지 진작 알아봤단게. 몽 베베기 꽈배기와 도너츠는 어르신들 1등 간식이고 겉이 바삭바삭하게 튀겨지는 요놈 핫도그를 보니 유년 시절이 생각나는 거 봐. 이 부부의 꿈은 오일장을 돌며 번 돈으로 번듯한 빵집을 차리는 것이라는데. 아 맛있다. 근데 우리 하주마 먹어도 자꾸 먹고 싶은 거예요. 그렇게 네. 먹고 또 핫도그를 손에 쥐었단가. 쉴 틈이 없으세요. 아이 시장 오면 먹는 게 이런 게 일인데 뭐. 그럼 먹자. 그 재미죠.